그래서 몽골에서는 칸이 죽으면 언제나 각자 자기가 가장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움을 벌여요. 아, 컴피티션이네요. 칸 경영대. 네. 몽골이 망할 때까지 이건 계속됩니다. 아. 근데 싸워서 승자가 나기 전에 줄타기 또 잘해야 되잖아요. 우리 입장에서 원종 입장에서는 줄타기. 줄타기. 누가 잘하는 거죠? 우리가 잘하는 거죠. 아. 여기서 이제 줄타기의 그 아. 정말 정수를 보여줍니다. 세자 원종의 3대요?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쿠빌라이의 반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. 아릿부계가 정통성이 있는데 쿠빌라이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. 그런데 웬일인지 원종이, 그 당시 태자가, 고려 태자가 아릿부계에게 가지를 않고 쿠빌라이를 만납니다. 어떤 정보를 얻었길래, 어떤 매력이 어떤 있길래? 판단을... 왜 그랬을지가 궁금한 거예요. 뭘 보고? 은밀한 매력이 있었나요? 몰라요. 아, 몰라요? 기록이 없어요. 기록이 그래서 학자들도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는 원종이 어디로 갈지 망설이고 있는 그 지역을 쿠빌라이가 동생을 공격하러 올라가다가 지나가게 됐다. 중간에 정말 우연히 얻어걸린 거네.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이다. 인연이네. 네. 이런 의견도 있고 하나는 원종이 아주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쿠빌라이를 찾아간 것이다.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느 쪽에 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그 결과는 쿠빌라이와 고려 태자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돼요. 서로 그런가요? 서로 그래요. 쿠빌라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. 고려는 말리나 되는 큰 나라이다. 옛날 당태종이 친정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 그 태자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. 쿠빌라이 입장에선 자기의 어떤 정통성,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그 능력을 입증하는 부실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. 아. 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인상 자체도 되게 좋아 보이시고 되게 네. 친근한 모습 아니에요? 강부자 선생님이 좀 생각이 나면서 저런 분들은 이제 좀 왕이 되죠. 왕이 될 상인가? 네, 왕이 될 상이야. 왕이 될 상이로다. 쿠빌라이에게 태자, 고려 태자는 굉장한 선물이에요. 자기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워주기에 충분한. 고려가 나에게 사대를 하더라. 고려 태자 입장에서는 어라? 이게 뭔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 기회이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비상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 요구를 해요. 고려의 풍속을 인정해 줄 것, 이걸 요구합니다. 저거 조금 애매한 게 뭐든 했을 때 이거 사실 고려 풍속이야 해줘라고 다 묶어버리면 똑똑한데?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.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심지어는 고려라는 국호 이거 원래 고려의 풍속이야. 고려의 왕씨 왕실 이것도 원래 고려의 풍속에 들어가. 고려의 각종 제도 다 고려의 풍속? 실제로 이 풍속을 인정한다고 한 이것이 고려 국가를 인정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.